쑥스러운데 이렇게 찍으시면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단장님의 유튜브 출연. 아 팬들이요? 네. 제가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죠. 투수가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투수 쪽에서 어쨌든 간에 퓨처스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나왔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 잘 더 발전시켜야죠. 이제부터 잘 힘을 내면 내년에는 이런 시상식에 우리 선수들로 쫙 깔렸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긴장되세요? 저요? 살짝 되고. 수상 소감 준비하셨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메시기 흐름대로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희 팀은 저가 이제 마지막 승할 때 그때 삼성이랑 있거든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는데요. 저 승 못하게 하려고. 우선 끝나고 축하해줬어요. 맞아요. 끝나고 축하해줬어요. 그 이제 하기 전까지는 오늘 절대 승 못하게 할 거다. 다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타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같은 투수로서 응원했죠. 좀 얼떨떨해요. 근데 저 이게 가승 못할 뻔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경기 그 한 주 남았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선발이었거든요. 그때 졌어요, 시합이.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경기가 삼성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중간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던진 거. 근데 토요일에 못 됐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경기가 게임인가 혼자 너무 긴장되는 제가 5회에 올라가서 6회까지 던졌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감독님 그만 던지자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저는 오늘 12회까지 가겠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가보겠다. 7회 말인가? 홈런 쳤어요. 6점. 제가 8회까지 딱 던지고 이제 9회 시합 보고서 조금 막 제발 이러면서 이기자마자 막 됐나. 근데 상무 그때 타자들이 진짜 저 승 한 개 해주려고 진짜 악착같이 했어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시즌 엑소를 KBO 시간제 기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남부리그 투수 부문 수상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평균 자책점상 수상자 삼성 라이온즈 최하늘 선수. 승리상은 공동수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현수 선수, 삼성 라이온즈 이승민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하늘 선수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17경기에 출장해 6.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이 부문 1위에 올랐고요. 김현수 선수와 이승민 선수 나란히 상무 소속으로 각각 15경기와 20경기에 출장해 나란히 9승을 거두며 남부리그 승리상의 경기를 떠안았습니다. 네,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서 푸른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최현우 선수는 올 시즌 피처스리그 활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증명이 됐고요. 또 기아 김현수 선수와 삼성 이승민 선수는 상무에 12년 연속 우승을 이끈 바도 있었습니다. 기념 촬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최하늘 선수부터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열 신인 단장께서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 그러니까요. 직접 격려까지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최하늘입니다. 일단은 평균 자책점 1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이상은 올 시즌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한 우리 삼성 퓨처스 팀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한다. 그리고 경산 볼파크가 굉장히 여름에 더운데 그늘도 관중석에 오셔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여기 와 계신데 하면서 승받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다음에는 KBO상 받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선수의 수상 소감 이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투수 이승민입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 팀원들과 감독님 코칭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감독님 코칭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과 동생한테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해서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수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하게 흑자들 선수 그리고 승리하게 이승민 선수 내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평균 자책점 1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올해 부처스 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평균 자책점 1위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올해 1군에서 이렇게 기대해 주신 것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은 굉장히 힘든,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 힘든 시즌이었는데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아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고 경사에서 좀 열심히 하고 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또 1군에서 이런 상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군에서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덕분에 더 힘을 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경산 볼파크가 아니라 라팍에서 저 경기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실에서 시즌 두 번째 경기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오랜 기간 좀 준비를 많이 했었고 또 결과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했던 게 어느 정도 나왔고 그걸 토대로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좀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이 시상식 자리에 올 때는 또 이 트로피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기분 좋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이미 지금 끝나고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꽉 정말 비시즌을 정말 꽉꽉 채워가지고 보낼 생각이고 내년 시즌에는 좀 달라졌구나 좀 더 좋아졌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O 트로피 색깔이 금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퓨처스에서 던지는 것처럼 1군에서 똑같이 던질 수 있도록 똑같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도 전역하고 그리고 이런 타이틀도 따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제가 시즌 이제 중간에 샵을 계속 던지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부진했던 성적이 좀 많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게 좀 아쉽고 제가 겨울에 좀 고치고 싶었던 그 폼을 수정하면서 이제 스피드도 좀 올라가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운영 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초반부터 확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풀 시즌을 좀 뛰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빨리 풀어 나가서 이제 그렇게 경기를 던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상무에 있어서 좀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냥 수상소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돼요. 막 그냥 살짝 긴장된 정도였는데 근데 막상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또 이제 저 무대 올라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래도 좀 올라가기 전에 좀 수상 소감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막상 그 말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올라가서 큰일 났다.
일단 말하자 하면서 그냥 수상소감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 룸메이트인 기아의 김현수 선수가 제일 도움이 컸습니다. 현수가 저랑 이제 겨울에 계속 같이 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수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따라하고 웨이트도 같이 하고 이제 현수가 저 폼을 딱 보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막 영상도 많이 찍어주고 해서 아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제 좀 고쳤던 부분이 진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운 음식 그거 좀 먹고 싶고요. 좀 먹으면서 좀 쉬다가 또 이제 다시 웨이트랑 다시 이제 기술 훈련에 또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크실 텐데 이제 삼성에 합류해서 이제 1군에서 그 상무에서 활약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군대에도 전역해서 이제 야구할 일만 남았는데 믿고 응원해 주시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